네, 지난 주말 관심이 모아졌던 2019년 회계연도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결과 사상 최대 규모로 확인이 됐는데요. 국가 부도설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이러면서 내년 대선을 향해 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최대 악재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난 주말 이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1조 달러면 지금 이게 천조 원 아닙니까? 네, 상당히 네. 크죠. 네. 일단은 그 투자자 입장,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그 대내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중국의 사중전에 내년도의 그 경제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새로운 그 구상, 미중 간 마찰에서 미국의 그 피해를 이렇게 그 최소화시키는 미국과의 그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의 새로운 그 미국과의 어떤 전략 방안을 그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돼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되는 이런 사안이고요. 그다음 미국 시간으로 내일부터 페드 회의가 있죠. 상당히 시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그 회계연도 10월부터 시작되는 2020 회계연도에 사실 그 첫 회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30일에는 미국의 3분기 그 속보치가 발표되죠. 네. 그래서 3분기 속보치의 결과치가 중국 6% 간신히 지켰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2% 지킬 것이냐 하는 입장이 지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주말에 갑작스럽게 튀어올라오는 미국의 그 국채금리 이 문제가 국채금리 시장에서는 달러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페드 회의 결과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미국의 국채가 이렇게 빨리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이렇게 5주 내 내지는 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언론에서는 6주 내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시청자분이 보기에 10월 그 페드 회의에서 또 7월 내렸고 9월 내렸고 10월에도 내린다 이렇게 하는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급등했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지난 주말에 2019년도 회계연도 미국 재정 적자 발표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이제 피스칼이요. 회계연도, 재정이 회계연도가 있고 캘런더가 있는데요. 그건 네. 뭐 캘런더에는 뭐 공통적으로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미국은 피스칼이어가 10월 1일서부터 다음 해 9월 말까지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것은 2019년도 회계연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결과를 보면은 9,844억 달러.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한 1조 달러는 넘을 거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지난 그 8월까지 한 달 남겨놓고 미국의 그 이렇게 재정 적자가 1조 달러가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올해 그 5월서부터 아주 급증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1조 1천억 달러가 넘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이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9월달 세수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걷어들이면서 세수 때문에 1조 달러는 이렇게 못 미쳤지만 사실상 추세서로 보면 1조 달러가 넘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화로 계산한다면 우리 돈으로 한 1000조 원이 넘는 1100조 원이 넘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사실은 이 미국에서 보면 이게 얼마큼 빨리 증가하느냐 문제 그 다음에 이게 GDP 대비해서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하는 문제 이것을 재정적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재정 수지는 민간 관리, 민간은 뭐 양입제출 원칙이죠. 내가 먼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출하는 양입제출인제 원칙에 비해서 재정 수지는 양출제입 원칙이거든요. 먼저 예산은 따고 그다음에 지출하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적자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적자는 불가피한데 얼마큼 빨리 증가할 것이냐 하는 측면 이런 것이 이제 되는데요. 지금 작년 회계연도 대비 2018년 회계연도 대비 28%나 급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1930년대 이후 이 치른다면 미국의 그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재정 그 적자 증가율이 한 8% 그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트럼프 정부가 얼만큼 빨리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가 하는 것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는 GDP 대비해서 대체로 한 3% 이상은 벗어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1조 달러 정도 이렇게 육박한 것은 이것은 GDP 대비해서 4조 4%가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화두가 됐습니다는
IMF의 그 부도설, 구제금융 요청서를 IMF가 구제금융을 주는데 구제금융 요청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자국채에서 IMF도 자체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전해드렸었고요. 중국도 지금 국가채무가 GDP에서 308% 정도 되니까 중국도 부도설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미국은 그 부도가 되지 않겠습니다는 미국의 부도설도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아주 이렇게 위험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에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그 이렇게 국가 부도설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이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자기 운신의 폭이 줄은 거거든요. 운신의 폭.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2011년 그때 당시에 공화당의 미트 롬니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이렇게 대선에서 이렇게 후보에서 이렇게 탈락된 배경에 있어서는 한편으로서는 근본 이제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왔고요. 네. 다른 한편에서 셧다운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무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면 대선이 가까우면 갈수록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문제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많이 휘숙하게 거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이 트럼프의 그 반기를 들면 이런 데로서 셧다운 되면요. 사실 그 미 공무원들이 일정한 중요 요직을 지역은 의무적으로 휴가를 가야 되거든요. 봉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이렇게 해서 작물들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레임덕 현상과 이렇게 돼서 이 문제는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3년 전 이제 대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걸었던 것이 바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그리고 국가 채무를 크게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사실 지금 현상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노믹스라고 이제 해서 시청자 여러분 2016년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이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2017년 이게 트럼프의 그 경제 정책을 보통 트럼프노믹스다 하는데요. 이 트럼프노믹스의 이론적 근거는 1980년대 초에 레이건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믹스, 소위 레이거노믹스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트럼프 하면 재정정책, 감세정책이죠. 예, 감세정책이다 하는데 감세를 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 그 경제주체들 효율이 증가하면서 세가 부담이 증가, 세율이 증가하면서 경기 부양이 되면 세수 증대해서 결국은 오바마 정부 때 많이 늘어났던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좀 줄이지 않겠느냐. 이걸 강력하게 미 국민들한테 이렇게 공약을 했고 이것을 추진 초기에도 굉장히 취임 연설이 되는 과목과 강조했는데요. 네. 이게 재정적자가 이렇게 지금 출범한 지 2년이 이렇게 넘었습니다는 사실 그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트럼프가 대외적으로 대중무역 적자 축소하겠다 하는 문제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보면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하는 문제, 소위 쌍둥이 적자를 줄이겠다는 문제, 미국의 이렇게 캐시플로우 상황에 질적으로 건전하겠다는 문제, 이걸 동시에 이렇게 그 위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렇게 그 2019년 그 회계 연도의 그 재정 적자가 확대된 걸 밝히기 위해서 미국의 월가라든가 미국의 학계에서는 과연 그 트럼프의 그 이렇게 재정 정책이 잘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낡은 이론에 해당되는 레이거노믹스,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믹을 너무 이렇게 집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근거가 됐던 아서 웨퍼 커브를 한번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가로변에 세율이 되고 우변에 이제 정부의 가먼트 레베뉴의 그 정부 세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세율이 증대해서 세수가 증대한다는 상식적인 수준이죠. 요거 이제 노멀 존이다, 표준지대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이 증가하면 세수가 감소되는 것을 보통 세율과 세수의 관계가 트레이드업 관계가 되는 것을 abnormal zone, 비표준지대 대표거든요. 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미 국민들의 세수 문제가, 세율 문제가 비표준지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감세해주면 세율이 이제 거꾸로 원점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경제 효율이 증가하면서 세수가 증가한다. 이게 되는데 과연 미국의 지금의 기업인이라든가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비표준대에 당신이 얘기했던 비표준대에 속해 있느냐 하는 각도에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그 세율이 표준지대 되면 자 오히려 감세였던 것이 세수가 감세되죠. 그럼 재정적자가 늘어나죠.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요. 와서 레퍼커브를 좀 시청자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설명하시면 대부분 시청자분이 경제 지식이 높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파악하시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이 비표준대에 과연 미 국민들의 세율이 거기에 속했느냐 하는 이 문제에서 논란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인은 그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 법인세 같은 경우는 35%에서 21%로 이게 떨어뜨리긴 했습니다는 소득세는 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있는 사람들은 소득세 부담이 그렇게 늦지 않으니까 없는 사람은 소득세 부담이 낮춰지지 않으면 어떠냐면 법인세는 낮춰주는데 없는 사람들의 소득세는 낮춰주지 않는다 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 서운하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미 국민들의 계층별 5분위 내지는 10분위 계층별 이렇게 소득 보면 사실 소득이 양극화가 더 심화된 쪽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계기로 해서 사실상 뭐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같이 대선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급진 순위파에 해당되는 IS 수장이 이렇게 미국의 작전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는 이례적으로 왜 이런 시점에서 발표되느냐 하면 이 재정 적자가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재정적자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대목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국방비 지출이 심했고 국방비 지출이 심하다 보니까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디펜스적인 차원에서 네. 사건이 뭐 미국의 재정적자 발표 이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국방비 지출 문제에서 재정적자가 확대된 것을 이렇게 IS라든가 세계 이렇게 인류 공용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적자 증가했다는 디펜스 정책 차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 이렇게 보면 한국이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보면 국방부 미군의 그 주둔비 이렇게 분담하라 하는 측면에서 국방부의 지출이든가 하는 걸 줄이겠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무를 줄이겠다 하는 이런 입장과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 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흐트러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미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은 사실 미국의 그 페드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리는 단계고 네. 금리를 내리지만 출구 전략을 완전히 이렇게 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상당 기준으로 기준금리 2.5% 절반 정도만 올린 상태에서 7월 달, 9월 달 두 차례 내렸기 때문에 Fed 입장에서는 재정정책이 이렇게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Fed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트럼프 정부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재정정책에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의 마지막 버팀목이 경기라든가 증시인데요. 통화정책, 정책수단 제거, 재정정책은 재정적자 때문에 여유가 제거 하면 미국의 경기라든가 증시는 어떤 쪽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재정적자가 경기 부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즉 구축 효과 가지고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급체가 사실 갑자기 5주 내에 급등했던 요인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적자가 이렇게 확대되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지금 상태에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수는 없죠. 왜냐하면 표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선에서 표심이 조세정 때문에 표심과 직결되지 못하죠. 그러면 재정 국채를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적자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정부가 소화되면 정부의 재정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형성되죠. 그래서 네. 공공 지출을 증대시킨다 하더라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이렇게 시장에서는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니까 공급 물량이 증가하니까 바운드 프라이스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비례 관계는 채권 금리는 급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 주말에 갑자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사실 그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로 이해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민간 소비 그다음에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 사이드에서 적자 국채 발행에서 공공 지출을 쓰는 재원이 형성되지만 국채 발행 소화 과정에서 민간 소비 떨어지고 기업의 설비 투자 떨어지면 결국 민간에서는 수요가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공공 지출은 증가하더라도 민간 사이드 하니까 전체 서메이션 총 수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수는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적자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공공 재원을 증가시킨 그 재원이 금리 상승에서
민간의 수요라든가 이렇게 기업의 설비체가 줄어든 crowding out, 구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선 국제금리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총수요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이 한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적자부채 반환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대선에 가져가고 있는 것이 이제 경기라든가 증시인데요. 지금 측면에서 어떻게 경기라든가 증시를 살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출과 그 다음에 제조업이 좀 부전한 관계에서 이번 그 이렇게 뭐 멀지도 않지 않습니다. 30일 미국 시간으로 30일 그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저녁 때 한 10시경에 발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때 그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면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걸 받칠 수 있는 통화정책이라든가 받칠 수 있는 재정정책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소위 그 디플레 논쟁 내지는 리세션 논쟁 이런 것이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측면인데요. 이 리세션 논쟁은 이미 이제 있는 상태고요. 리세션의 정도 문제에서 소위 소프트 패치와 라지 패치 문제 한번 일전에 설명드렸죠. 골프를 칠 때 쉽게 벗어나느냐 아니면 깊게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적인 수단이 이렇게 적을 때는 소프트 패치보다는 라지 패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경기 논쟁이 한 차례 정도 이렇게 한바탕 이렇게 소용돌이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 역시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안 좋게 나올 거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전서부터 3분기 성장률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이 이제 제일 먼저 발표했죠. 네. 그래서 6% 정부가 뿜어대지 않으면 6%가 붕괴됐죠. 우리도 이제 성장률이 사실 2분기에 1%대에서 0.4%에서 지금 우리가 뭐 디플레 빠졌느냐 뭐냐 해서 아주 국내의 그 경기 논쟁이 이렇게 거세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 주에 최대 관심이 되는 것이 3분기에 이렇게 속보치 내게 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같은 분기 내에서 한 달 간격으로 속보치, 어드밴스, 그다음에 포텐셜, 잠정치,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해서 3개월마다 3개월에 두고 이렇게 발표되는데요. 이번이 이제 3분기 성장률의 속보치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미 이 내용은 2% 밑으로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하는 측면에서 2분기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건 이미 예상됐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보면 그동안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서비스보다는 제조업 리프레시 그다음에 리쇼링 정책을 추진해서 산업의 정책이 주도가 됐던 것이 제조업 정책이니까 제조업의 그 PMI라든가 이런 것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는 이게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수출도 이제 안 좋게 나온 상태에서 그래서 2분기에 2.4%보다 성장률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관심은 2% 밑으로 빠지냐 안 빠지냐 이 문제가 이제 대천선 상태거든요.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3분기 성장률이 2% 내외로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전미경제연구소 경기를 판단할 때 보면 2분기 연속 분기 성장률은 2분기 연속 추이 가지고 보거든요. 그럼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빠졌죠. 2분기 대비 3분기 2% 빠지면 2분기 연속 성장률이 줄어나기 때문에 경기 침체 논쟁, 둔화 논쟁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이 점에서 월가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분기의 기간 중에 단기 지표에 해당되는 제조 PMI 지수라든가 수출의 그 트라스를 감안해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2%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한 2%는 지키지 않겠느냐, 간신히 지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2%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에 우리가 GDP 성장률이 부가가치 에스티메이션 총합이라고 본다면 부가가치와 관련된 지표가 2%를 이렇게 받치느냐, 안 받치느냐 이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2% 발표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실 그 2% 발표하더라도 이렇게 부가가치 지표가 단기 지표, 월별 지표가 그걸 받쳐주지 못한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역시 이 GDP 성장이 미국에서는 우리는 뭐 한국에서 이렇게 BOK에서 발표합니다는 미국에서는 미 상부부가 발표하거든요. 네. 이 월버로스가 최근에 보면 트럼프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이 조차도 이렇게 통계 조작 문제에 걸릴 수가 있겠다 하는 이런 쪽에 논란이 됐던 것도 2% 의미를 굉장히 크게 많이 월가에서 두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게 뭐 통계 조작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단기 부가치 지표와 분기
부가가치의 종합적인 지표인 GDP 성장 괴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불리한 트럼프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쪽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것도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고 또 3분기 성장률이 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또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요, 본인이 책임진다는 시각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정의코도 이제 방송을 오랫동안 이제 해오셨습니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아마 2년 동안 시청자들한테 한 번도 못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트롱맨들이 본인이 책임 있다, 본인이 책임 있다 이렇게 이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쪽에서 뭐 이렇게 크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는 그게 뭐 세계적으로 아베도 그렇고 뭐 전부 그렇겠죠. 이게 최고 통수권자들이 스트롱맨 될 때는 그런 쪽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본인이 공약했던 미국의 재정 적자도 이렇게 확대되고 그다음에 대중 무역 적자도 이렇게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롬 파월의 책임론을 좀 이렇게 거세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리나 압력이 이렇게 굉장히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3월부터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롬 파월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제롬 파월의 책임론, 이렇게 금리나 실기론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 내용도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굉장히 뭐냐. 이 경제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본인이 3월 달에 제롬 파월에 대해서 100% 신뢰한다고 얘기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급한 나머지 급하면 과거의 자기 어력이 잘 기억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에 제롬 파월에 100% 신뢰한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처음 발생했던 것이 올해 3월이거든요. 그때가 판단 실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불성설이다. 그러면 본인만 디펜스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차 이런 문제가 역전되는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냐 이 재정적자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튀어올랐으니까 장단기 금리차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기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예일드 커브가 이렇게 단저 장고의 정상적인 예일드 커브인데 그게 경기 회복의 신호는 아니죠. 지금 재정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증가해서 단기적으로 채권 발행 증대 이렇게 채권 가격 떨어져 이렇게 미국의 10년치 장기 금리 올라가. 네. 그리고 스트롱맨스는 이렇게 보면 자기 세대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단기채 발행이든 중장기채가 하니까 다음에 뭐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내가 살고 받겠다 하는 게서 국채 만기 구조를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니까 10년채 뭐 30년채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페드와 그다음에 제롬 파월에 대한 이번에 그 3분기 성장률과 재정적자 확대되고 국가채무 확대되는 관계에서 지금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자기가 가져가는 수는 운신의 폭이 적고 또 운신의 폭이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의 자충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드라든가 제롬 파월의 금리나 압력은 굉장히 세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들만 봐도 얼마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록들을 내놨는지를 보면 얼마나 다급했는지도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그 제닛 옐런에서 사실 제롬 파월로 작년 2월 달에 임명시켰습니다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제닛 옐런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제닛 옐런은 페드에 이렇게 1913년 이렇게 설립 이래로 첫 여성 페드 의장이지만 가장 잘한 이렇게 페드 의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닛 옐런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갔으면 가져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는 가져갔으면 하는 영어 원문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져갔으면 하는 이러한 그 아마 후회가 아주 막심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고분고분하게 들을 때를 제롬 파월이 이렇게 반기를 들은 상태에서 보면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 안 좋고 이렇게 재정 적자 확대되고 할수록 이렇게 그 제닛 옐런에 대한 향수병 같은 것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파월 의장과 균열이 보기 시작한 것은 중간 선거, 작년 11월 때는 중간 선거에 공화당 입지가 굉장히 크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그 9월 페드 회의 직전서부터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은 좀 하지 말아라. 금리 인상 자제 당부 유화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급하진 않았죠. 다만 그 중간선거 본인과 관계가 없는 그러나 이게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중간선거 결과에 공화당이 집권당이 불리하게 돌아매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제해달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결정적인 게 된 것이 작년 12월 달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옵티멀 컨트롤 333 전략에 의해서 작년 10월 달에는 금리를 좀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금리를 3차례 올렸으니까 네. 4차례 가기에는 미국 경기 상황이 안 좋지 않느냐 하는데요. 제롬 파월이 이렇게 금리를 물론 제롬 파월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는 파월 의장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금리 결정권들이 금리를 올려서 사실 강한 대파적 반응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와 사실 그 파월 의장 간 트럼프와 페드 간에 결국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해서 일베선을 루비콘 강을 건널 정도다 이렇게 해서 파월 의장이 임명 철회안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 지금의 그 레퍼 금리가 완전히 적응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실용하니까 단기적으로 유동성의 크레딧 크런치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단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페드가 이렇게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하다 보니까 미국의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자 3월 달에 결국 100기를 들었던 거죠. 파월 의장한테 100% 신뢰한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시장이 안정되면 사실 그 파월과 이렇게 트럼프 간의 관계가 좋았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더 이렇게 파월의 협조를 좀 구할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급하니까 결국 본인이 그 3월 달에 얘기했던 100%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 위에 금리 인하 폭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자꾸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5월달, 6월달에는 금리를 두 단계, 0.5%포인트 내려라. 네. 근데 7월달서부터는 1% 네 단계 내려라. 그다음에 지금은 유럽과 이렇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이제 추진하는데 이렇게 미국의 페드 입장에서 이렇게 플러스 금리를 추진하느냐,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라 하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달러 약세, 달러 약세를 도모해서 미국의 수출과 또 수출이 결부된 게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7, 8, 9월달에 가장 미국의 GDP에서 이렇게 부진했던 제조업과 수출을 증대시키겠다 하는 것이 금리의 과감한 금리나 달러 약세 도모. 네. 결과적으로 보면 수출이 제조업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살려. 이런 메커니즘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겠습니다는 워낙 그 페드와 그다음에 트럼프 간의 간격이 벌어진 상태이고 파월 의장과 페드의 간격이 벌어진 상태이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는 것이 왜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 좀 한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은 미국 경제가 페드의 의사라 보면 경제가 만만하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9월 달 금리를 7월 달 금리를 내리고 9월 달 금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만하게 경기가 상승한다면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은 뭐냐 7월 달 내리고 9월 달 내리다 보니까 파월 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종용하는 압력을 좀 의식한 게 아니냐 한 가지 측면. 두 번째는 페드의 금리 결정권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트럼프 키즈들이 이제 많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측면. 그래서 파월 장과 관리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키즈들이 실제 행동을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정책에서는 프레임 효과 쪽으로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일부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지난주에 이렇게 이번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시청자의 뜨거운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는 사실 일부 이렇게 경제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지 않은 사람이 사실 그 일부 지표를 해서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다 하면 아 당신 뭐냐 왜 이렇게 가짜 세력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 경제 안 좋겨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 경제가 안 좋은 모습인데 그렇게 이렇게 진보 세력의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일부 경제 지표만 이렇게 됐다 경기가 좋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설령 경제지표가 우리보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하고 국민이 불안하면 경제지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는 살림살이 진보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렵게 느낀다면 그것과 감안해서 경제정책을 피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 사실 프레임의 효과 이런 걸 좀 그 진보학자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이론을 좀 아시고 얘기해야 되는데 일부 뭐 국정과 관련된 몇몇 지표만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 것처럼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이제 지표를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가짜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이렇게 실기로 해가지고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제정책에 책임을 맡지 않는 사람들은 좀 말 좀 좀 가만히 그 담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세계적인 추세에서 이 경제정책이 어떤 쪽으로 뉴노멀 환경에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아셔가지고 좀 얘기했으면 그분에 대해서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사실 이런 트렌드를 좀 잘못 모르고 얘기할 때는 미국에 봐라. 지금 시청자분도 미국 경제가 좋은데 왜 금리를 내리냐. 자, 우리 경기 안 좋은데도 어쩔 수 없이 7월 달에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미국의 통화정책에서는 자 지표는 괜찮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경제생활, 시장 안정이 불안하다면 이것까지 포함한 프레임 효과적인 측면에서 지표는 괜찮지만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금리는 내린 게 아니냐 해서 세 가지 각도로 이해한 날이 보이됐습니다. 네. 현재 시간 29일 30일에는 이제 FOMC 회의가 10월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사실 페드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국채 금리를 튀어 오르는 현상은 바로 통화 정책 금리 이렇게 인하하더라도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 학계 월계에서는 유동성 한정 용제, 리퀴드 트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이제 리퀴드 트랩 문제는 여기 이제 나오게 쓴다는 사실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케인전의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에서 금리 인하하면 수요라든가 소비라든가 투자가 증가하는 총수요가 증가해야 투자 성수 효과에서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가 이렇게 될 때는 자 이제 금리가 돈이 흔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사실상 뭐냐 금리 인하분에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유동성 함정이 거세게 되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ECB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네. 마이너스 금리제가 결국은 이 부채겸 머니 일루전 화폐 현상에서 이렇게 빚이 빚답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빚 많이 끌어서라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이것도 지금은 이제는 뭐냐 돈이 너무 풀렸기 때문에 이런 그 소위 부채 경감신들은 빚이 빚답게 생각하지는 머니 일루전 경제학 공부하신 분은 이제 화폐 착각 현상, 환상 현상이 되게 보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미국의 그 통화 정책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상황. 같은 통화 정책이라 보면 금리 변경보다는 이제 돈의 공급 쪽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대체 재정 축소로 이렇게 가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대체 재정 증대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시중에 있는 국채를 좀 사주니까 돈을 네. 그 푸는 단계. 그래서 대변에 있어서는 이렇게 미국의 국채 산 자산이 늘어난 이런 그 대체 재정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제가 무용론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 재정적책으로 대부분 다 재정적책으로 좀 분담해라 하는데요. 미국에서 보면 재정적자가 늘어나니까 재정적자 분담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보니까 뭐냐 트럼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페드의 금리 인하를 제외하고 다른 돌파구가 또 있습니까? 돌파구 많이 마련하겠죠. 사실 중동 문제에서 이번에 급진 순위파의 IS의 그 수장 이렇게 하는 문제도 아마 대안이 되는데 굉장히 좀 정도가 약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새롭게 오신 캐스터께서 이렇게 미국의 그 이렇게 빚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되는 문제들 봤죠? 러시아 간에. 이 문제도 그 북미 간의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는 좀 어려운 상태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미중 문제인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미중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유화적 입장을 취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타결 한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냉담한 입장을 보이는 거거든요. 오히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렇게 4중전의 전체적인 기지에서 자 오프라인상에서는 미국의 수세에 몰린다.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입장이 온라인상에 아마존이 지금 이렇게 지난 주말에 그 이렇게 장외시장에서 6% 이상 급락해서 우리나라의 그 해외 종목 투자하는 사람 중에 아마존을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간담을 서늘게 했던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이 국방부 클라우드에 아마존을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트럼프가 온라인상의 이렇게 전략적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져갈 수 없는 측면이라면 이렇게 그 시진핑 이렇게 국가주석이 그러면 온라인상의 소위 디지털 1대1로 계획을 좀 확실하겠다 해서 디지털 위안화 문제가 나오고 반면에 트럼프는 뭐냐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을 반대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 트럼프의
이렇게 국방부 크라우딩에 제외시키고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이쪽을 파고드는 모습이 이게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미중 간 마찰의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단순히 미중 간 합의 문제를 차원에서 새로운 각도로 좀 전개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협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상대국의 약점을 파고드는 게 협상이다 해서 이런 문제가 이번 주 일정 계속 해서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2019년도 회계 연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사상 최대로 확인이 되면서 오늘의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